안녕, 야키루입니다. 오늘은 이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산 매그넘입니다. 이거 방아쇠를 당기면 이렇게 딱딱 소리가 들면서 여기 총알탄 장전되어 있는 곳이 점점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거는 뭐 이건 아나콘다 총 같아요. 하지만 매그넘 같이 보이죠. 소음기까지 달려있어서는 부서졌을 텐데. 이 총은 여기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옆으로 옮겨봤더니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뒤로 면 이게 장전이 될 수 있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장전하면 안 되군요. 안전장치를 장전하는데 이런 건안 된다고. 비슷한 총알을 넣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비슷한 총알이 있긴 해도 안 넣을래. 이런 총알 모델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다시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또 이것도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요. 깔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는 바로, GTA. 이 GTA는, PC, DVD, RDM이에요. 이거 청소년에 불과고요. 선정, 성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이런 식으로 일단 락사 표시도 있죠. 자, 이것은 이거 설명서인데요. 뒤에 코드가 적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만 들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적혀있네요. 65기가, 4기가, 메모리 4기가, HDD. 아, 와우. 최소 사양이 윈도우 이거 64비트. 제게 노트북인데 큰일 났네요. 이렇게 여기는 그냥 뭐 적는 게 있고요. 다음 여기는 무슨 어떤 동일한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와 CD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이거 CD 봉지. 전 스티커를 뗐기 때문에 R 스티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컴퓨터만 있는 CD 7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7개. 표지를 둘러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얘는 한국 사람 같이 거지가 이렇게 있네요. 또 얘는 클럽에서 춤추고 있고요. 얘는 차로 훔치려는 것 같고요. 얘는 가게 앞에 있고요. 얘는 분장을 하고 다니네요. 이렇게 사진도 있어요. 총 들고 있는 사원. 그래서 그리고 이건 그냥 청년. 그리고 얘는 사이코 할아버지. 이거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는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너무 커. 이거 카메라에 안 들어와, 이거. 자, 로스 산토스 앤 블레인 카운티라고 적혀있네요. 너무 커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요. 찢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도는 설명 못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드는 제 컴퓨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송을 못하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이게 봉지에
공지를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모습이 보이게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음에는 CD. 그리고 비디오가 안 들어가진 있기 때문에. 됐다. 됐어요. 이거는 들어가면 잘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